반갑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몇 회 여기 3분 스피치 참석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봤습니다. 특히 표궁 언어로 발표한 거 보고 제가 정식적으로 선생님으로 발음 등 신청해야 되겠다. 제가 모셔야 되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네, 저는 속초 1박 2일 세미나에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16일, 17일, 목요일, 금요일 다녀왔는데요. 1박 2일, 저는 그 정윤규 씨 그리고 전전택 씨라는 전도대상자 믿음의 자녀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다녀와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참 좋았고 가는 길 가는 그 버스 안에서 MBC 넷 보고 그다음에 그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비디오도 보고 그렇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밤 배지 받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예. 잔조원리 저녁 먹고 온천 다음 날 타랑론 축복 재림론 그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 퀴즈도 하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물론 그 중간에 뭐 과일도 주고 뭐 커피 과자 이런 것들도 그 신경 쓰고 준비하고 네, 모든 거 마치고 간사 끝나고 이튿날을 점심 먹고 낙산사 견학하고 관광하고 돌아오는데요. 전복군 6시 30분쯤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 먹고 집으로 돌아간 걸로 돌아갔는데 그 이촌역 그 상공에 마지막에 그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네,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김순항 목사님의 명간사에다가 제관길 목사님의 여기 계시네요. 네, 명사회에다가 그리고 권전남 법무자님의 뭐라 그럴까? 네, 명진행 명인설. 네, 그리고 덕분에 또 항상 여기서 기도 청선 드려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구나 그 무지개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그 배운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떤 거 배웠냐면요, 그 대접한다는 것이 뭐 어떤 것인가, 대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많이 배우고 저 자신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다녀왔어요. 예, 그런데 인솔이라고 하면 역시 그 권전남 법무자님 그 도사죠. 도사인데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 사건사고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사건사고가 뭐냐면 3~4개가 있었는데 예, 첫 번째는 하나는 권전남 법무자님의 핸드폰이 없어지는 사건. 핸드폰 잃어버린 사건 하나 있었고요. 그 화장실 다녀왔는데 없어졌어요. 그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강의하려고 하니까 마이크 준전 안 된다라는 사건 조금 있었고요. 그 세 번째는 그 먹이 사건, 그 김우라상 그 전도대상 귀한 전도대상자를 모시고 간 그 방에 먹이가 많아서 약 뿌리면 죽을 텐데 약 뿌리면 몸에 해롭다고 그 수공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먹이를 잡으러 다닌 부인 그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그 카르비 표가 있는 것을 부딪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 사람들은 밤에 못 잤죠. 거의 다 못 주무신 채로 밤새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그 방 사람들은 아침 일찍 그 권전남 법무자님이 그 병원에 모시러 가려고 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는 낙산사
미야사건님 낙산사에서 그 버스가 출발을 하려니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덤부 제가 덤부 각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쇼핑 30분만 하자 해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또 없어요. 30분 사이에 또 없어져요. 그런데 덕분에 전도대상자 그 사람의 그 전화번호 갖고 있어서 괜찮았거든요. 알고 보니 그분이 녹내장으로 50cm 이상 떨어지면 안 보인대요. 그걸 사전에 알았으면 좀 신경 썼을 텐데. 네,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고 누가 그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고 무사히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솔을 하고 일을 추진하다가는 이렇게 그 이번에처럼 돌발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안 일어나면 좋은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때야말로 그분들이 감동받을 수 있고 또 추억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굉장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잘 듣게 하고 강의가 은혜가 되고 감동받게 해야 되는 건 물론인데요. 그것이 물론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들로부터 느끼고 감동하고 배운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낙산사에서 우리가 부처님 불상에다가 굉장히 겸손히 철합니다. 근데 그거를 불교 믿었던 사람이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받고 아 여기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열이시더라고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 그런 걸로 은혜 받는 거를 제가 봤고요. 이렇게 배웠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사건 얻는 게 좋아요. 얻는 게 굉장히 이번에 참 권전남 본부장님이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얼굴에 내색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로 긍정적인 생각하고 미소로 넘어가신 거 보고 진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믿음의 부모 말고 지역마다 스태프로서 3명, 5명 같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 전날 또는 최소하게도 그날 아침 1시간 전에라도 같이 기도하고 명단 파악하고 계획표 보면서 스케줄을 프린트하고 의논하고 하면 인솔자의 부담이 좀 덜 되고 핸드폰 없어지는 일도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정말 많은 것으로 투자하고 2만 원 회비로 6만 원 정도 나머지는 부담하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를 거둬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덤부에서 다른 분은 모르는데 덤부에서는 그날 정말 대접 많이 받았다고 다음 날도 오시고 매주 오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 전도 대상자도 촌병 다음 가족 하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러세요. 네, 줄 수 없지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같이 갑시다.